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스테들러 독일 본사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스테들러 코리아 작가님들과 함께 난생 처음 독일에 가봤습니다. 독일에 가게 되었으니까 독일제 만년필을 사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몽블랑을 사오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저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6월 초에 갔는데 유로파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환율이 1,500원 정도 했었어요.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이번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하는 마음에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기념품 산다는 느낌으로 샀죠. 그렇다고 해서 막 면세점 이런 데서 사고 싶진 않았어요.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몽블랑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면세점 보증서가 찍힌 거를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로드샵 부티크가 찍힌 거를 사고 싶어서 결국 미넨 명품 거리에 가서 오늘 리뷰할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몽블랑 만년필들이 있는데 다섯 자루여서 한 자루가 부족했거든요. 6자루를 채우려고 또 합리화를 하면서 뭐잘 쓰다가 나중에 자식 물려주면 되지 뭐 그냥 이런 마인드로 덜썩 구매를 했습니다. 뭐 만약에 자식이 안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장품으로 좀 같이 묻어달라고 할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 볼까요? 옆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970유로죠. 당시 환율이 1유로에 1,500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비싸죠? 만년필 하나에 150만 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볼게요. 우선 박스를 옆으로 밀어서 천 파우치를 꺼낼게요. 서비스 가이드와 보증서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되어 있어요. 필기구 보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뒤로 넘기면 보증서가 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굳이 한국이나 면세점에서 안 사고 굳이 독일에서 산 거예요. 24년 6월 8일에 샀습니다. 이분은 1과 4를 굉장히 특이하게 쓰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꺼내볼게요. 와, 진짜 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펜들 중에 가장 커요. 제 키가 193인데 193에 손에 이 정도로 꽉 차요. 이번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가 추가되면서 저의 9자루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별이죠. 화이트 스타. 검은색 배경에 흰색 포인트라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고요. 한 바퀴 돌려봅니다. 클립은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밋밋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은 몽블랑 아가사 크리스티고요. 오른쪽은 몽블랑 요한 스트라우스. 다음 오른쪽은 파카의 듀오폴드입니다. 확실히 좀 심심하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심심하고 클래식한 느낌이어서 오래오래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 타지 않고 쭉 가는 거는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밋밋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클립 위쪽에 짧게 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옆면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디랑 제작인지는 어떻게 알죠? 바디에도 시리얼 넘버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뚜껑 바꿔치기 하면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변태적으로 보면 클립 안쪽에 메이드 인 젊은이, 밑에 메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클립 밑에는 세 줄의 중결링이 있고요. 가운데 링은 거의 결혼 반지 같이 생겼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넘버 14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에는 빗살 무늬로 음각되어 있어서요. 디자인이 더 예쁘네요. 뽑아서 여는 게 아니고 돌려서 열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세번 돌리면 열립니다. 뽑아서 열다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고요. 자, 어때요? 엄청 예쁘죠? 금장, 은장, 금장 이렇게 돼 있어서 레이어가 3층이라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겉에는 약간 아르누보 형태의 그런 문양들이 있고요. 몽블랑 산의 높이인 4810이 각인되어 있고, 그 밑에는 몽블랑의 M자 로고, 맨 밑에는 AU7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U750이 뭐냐면, AU는 금의 원소기호고요. 750은 75%가 함유되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75%의 금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18K겠죠. 유럽에서는 K보다 AU 단위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의 9는 95 사이즈 닙이라는 이야기고요. 클립으로 비교했던 아가사 크리스티와 이번엔 닙을 비교해 볼 건데요. 아가사 크리스티는 146 사이즈입니다. 146도 굉장히 큰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49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확실히 오른쪽 149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이상한 짓도 좀 해봤고요. 여기 나온 펜은 제가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트위스비 에코인데요. 역시 입문용이라 그런지 립 사이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팬들의 립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맨 왼쪽이 1499, 그 다음이 파카 듀오폴드, 이건 146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스비 에코, 그 다음에 피에르 가르댕의 그랜드 아쿠아 만년필입니다. 몽블랑은 립에 립 사이즈 표시가 없어서 바디 뒤쪽에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립 사이즈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충 써보면 이게 어느 정도 립이다 이런 거는 알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거 그냥 말 그대로 스티커라서 조금 쓰다 보면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저분해서 저는 그냥 떼고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립 뒤에는 피드라고 하는 시커먼 게 있는데요. 이쪽에 잉크가 고여서 립으로 잉크를 전달해줍니다. 마이스터 스틱은 유선형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부와 바디 부분이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잡았을 때꽉찬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약간 인체 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왼쪽 아가사 크리스티와 비교해 보시면 아가사 크리스티는 완전 원통형인데 반해 오른쪽 149는 약간 통통한 게을림 기둥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잡았을 때 이렇게 꽉찬 느낌을 주고요. 좀 편안합니다. 물론 손이 큰 사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잉크 창이 있는데요. 여기가 투명하면 잉크가 비어 있다는 거고, 잉크가 차면 여기에 보이겠죠? 그래서 잉크가 얼마나 찼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잉크를 넣기 위해서 잉크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잉크병을 개봉해서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펜의 캡도 벗겨서 립을 꺼내주시고요. 뚜껑을 뺐으면 뒤쪽 피스톤 노브를 돌려주세요. 피스톤 노브를 돌리다 보면 노브가 황동으로 된걸볼수 있어요. 황동으로 노브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부분이 좀 쉽게 파손되거나 했던 부분이라는 거고, 내구성에 신경을 썼다 라는 거죠. 잉크가 들어있는 잉크병에 립을 푹 담그고, 아까 열었던 피스톤 노브를 반대쪽으로 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잉크가 몸통에 가득 차오릅니다. 잉크를 엎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잉크병 뚜껑부터 닫아주세요. 펜부터 닦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쳐서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잉크병 먼저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립부부터 시작해서 섬세하게 닦아 나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닦진 않고요. 조금 묻어 있어도 그냥 씁니다. 짜잔! 립을 크게 한번 볼게요. 깨끗해졌죠? 이제 잉크도 채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써봐야겠죠? 여러분 사실 이 시간만 기다린 거다 압니다. 사용한 종이는 밀크 포토지 120g 평량짜리고요. 사용한 잉크는 아까 보여드린 몽블랑 로얄블루입니다. 보편적인 필기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씩씩 갈겨 쓰는 그런 글씨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인데요. 저는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가 만년필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 데는 아마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되진 않거든요. 그때나 지금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줘야 그게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는 나무랄 데가 없다. 별 5개를 줬습니다. 필기감은 별 4개를 줬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 만년필은 굉장히 부드럽게 써집니다. 다른 라인업들보다 펜촉이 조금 굵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드럽나? 립은 단단해서 글씨를 뭐 거침없이 빠르게 쓰기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급 만년필이란 이런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필기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내가 어떤 필기감의 만년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면 몽블랑 한번 써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각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아마 대부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립감. 별 3개를 줬습니다. 저같이 키가 커서 손이 큰 사람은 별 5개를 줘도 괜찮죠. 근데 손이 작은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확실히 좀 보편적인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아래 사이즈인 몽블랑 146 사이즈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지도는 별 5개를 줬습니다.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몽블랑 하면 그냥 뭐 만년필, 만년필 하면 몽블랑이니까요. 이 인지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별 2개를 줬습니다. 한정판 만년필을 제외하고는 뭐 최고가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2024년 7월 현재 145만 원이고, 제가 십몇 년 전에 만년필 처음 입문했을 때도 살려고 봤었는데 80인가 90만 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쉽게 살 가격대는 아니지만 만년필의 뜻이 있다면 못살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사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평생 쓰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낭만을 누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가 빈티지나 단종이면은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사야겠지만 현재에도 나오는 만년필인 만큼 개인적으로 저는 신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첫 주인이라는 뿌듯함도 있고 또 만년필을 샀을 때는 돈이 꽤 많이 들지만 계속 사용할 때는 돈이 추가적으로 드는 게 거의 없거든요. 뭐 한참 쓰다가 남들한테 팔든지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뭐 그래도 충분한 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몽블랑 만년필은 가품이 특히 많아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만년필 상태에 빠삭하다,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중고로 사도 괜찮은데, 그렇더라도 꼭 직거래를 하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년필은 자동차처럼 신품과 중고가의 차이가 꽤큰 편이고요. 잘 모르는데 신품을 사기는 돈이 아깝다 하시면 중고로 잘 알아보고 구매하신 다음에 써보다가 내가 원하는 펜이 아닌데? 이러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다시 파실 수 있습니다. 뭐큰 손해 없이 체험하는 거죠. 뭐좀 귀찮긴 하지만요. 부천에 카페켈리라는 데 가시면 중고 만년필들 괜찮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혹은 뭐 부천과 가깝다면 영업시간 잘 확인하시고 한번 가서 둘러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신품도 많이 팔지만 중고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위스비 에코나 뭐 인문학에 좋은 펜들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고급스럽고 아껴 쓰고 싶은 펜을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끝판왕인 몽블랑으로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몽블랑에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다면 다른 브랜드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내가 사고 싶은 그런 펜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 사서 열심히 쓰시는 게 사실 제일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고 싶은 그런 끝판왕 펜이 있는데 지금 당장 사자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10만원에서 30만원짜리 적당히 괜찮은 펜을 이것저것 사게 되면 나중에 내가 사고자 했던 펜을 살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게 돼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던 그 펜을 손에 넣더라도 이 10만원에서 30만원 중간 가격대의 만년필들이 많아지면 내가 사고 싶은 최애 펜을 쓰자니 이 중간 가격대 만년필이 놀고, 중간 가격대 만년필을 쓰자니 최애 펜이 놀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10에서 30만원이면 비싼 펜들인데 이거 팔자니까 또 가격이 얼마 안 하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박경리 문학관에서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집필할 때 사용했던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 만년필을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산품인 몽블랑 만년필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경리 선생님처럼 뭐 대작을 남기거나 제가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이 펜을 사용한다면 우리 신검하빌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펜하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146 사이즈고요, 오른쪽이 149 사이즈의 립 크기 비교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몸통과 그립부 굵기 비교입니다. 왼쪽이 149, 오른쪽이 146입니다. 보시면 거의 지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약간 사선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봐도 차이가 심합니다. 이번에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정도로 꽉 차는 느낌이고요, 149는. 146은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편적이고 우리가 많이 써본 그런 펜의 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149에 대해 알아보고 146과 비교도 해보고 간단한 평가도 해보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수첩에 적어놓고 다음 아이디어 구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한 반년을 쉬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특히 리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리뷰가 좀 재밌어서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없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팬크래프트 드림.